안녕하세요. 제표 김현준입니다. 제가 이제 커피를 한 지가 13년인데요. 처음에 한 계기가 거창한 뭐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. 제가 이제 8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한 8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이 좀 빠지더라고요. 내가 다른 걸 할까?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커피였고 그냥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한 게 이제 커피 사업이었는데 지금 이제 제 밑에는 한 15명의 오래된 구성원들이 있거든요. 동고동락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평소 맛보지 못했던 다양한 커피를 맛보실 수 있다는 건데요. 아프리카, 아시아, 중남미 등의 여러 가지 커피를 맛보실 수 있고요. 커피 머신으로 내리는 일반적인 커피가 아니라 바리스타들이 일일이 손으로 내리는 핸드드립으로 조금 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커피를 맛보실 수 있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. 저희의 경영 철칙은 커피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게 경영 철칙이고요. 지금 5개가 목표인데 제 밑에는 오래된 구성원들이 많아요. 저희가 우선 행복을 찾고요. 행복을 찾아서 또 좋아하는 커피를 하면서 그 소비자들한테 그 맛있는 커피를 대접함으로써 또 행복을 드리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경영 철칙입니다.